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눈쟁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RTX 2060 그리고 이 RTX 2080 Ti를 가지고 배틀필드 5를 해볼 거예요. 2개월 전에 배틀필드 5가 출시를 했을 때 제가 2080 Ti를 가지고 레이트레이싱을 켜고 QHD 풀업으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때는 프레임이 40대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제가 게임하면서 계속 끊긴다고 불평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레이트레이싱 최적화 패치를 해가지고 프레임이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한번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RTX 2060까지 추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스템은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테스트는 2080 Ti로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QHD 풀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이 없어도 풀업이라서 충분히 그래픽은 좋아요. 프레임도 보시면 120 프레임 언저리를 계속 유지해주고요. 화면만 봤을 때는 게임을 즐기는 것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레이트레이싱을 켜봅시다. 왼쪽 화면이 레이트레이싱을 끈 화면이고 오른쪽이 레이트레이싱을 켠 겁니다. 폭격을 맞은 순간을 보시면 아래 바닥에 반사되는 불빛을 보시면 레이트레이싱을 켠 쪽이 엄청나게 반사가 많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에 불빛이 반사되는 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기타 물 반사, 유리 반사, 기타 표면 반사 등 인게임에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프레임이 레이트레이싱을 끈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레이트레이싱을 껐을 때는 120프레임 언저리가 나왔지만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60프레임 언저리가 나옵니다. 그래픽 퀄리티는 비약적으로 상승하지만 프레임은 60Hz 게이밍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고주사율로 플레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쉬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배틀필드 5에서는 레이트레이싱 옵션은 낮음, 중간, 높음, 울트라로 쓸 수가 있는데 중간 이하로만 내려도 프레임이 많이 올라가요. 60에서 80 수준으로 거의 30%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레이트레이싱도 맛보면서 프레임도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죠. 아무튼 여기까지 2080 Ti로 배틀필드 5 테스트였고요. 이제는 RTX 2060으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테스트는 FHD에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풀업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은 100프레임 언저리로 나오고요. 옵션을 타협 없이 했는데도 고주사율 게이밍을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옵션을 타협 본다면 144Hz 고정 수준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레이트레이싱을 켜볼까요? 레이트레이싱을 중간으로 옵션을 주고 나머지 옵션은 풀업으로 했습니다. 프레임을 보시면 60프레임 언저리 수준으로 나오고요. 60Hz 게이밍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게임 플레이는 끝났습니다. 처음 RTX 2060이 나왔을 때는 중간급 라인업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켜고 프레임이 잘 나와줄까? 이렇게 뭐 반신반의했었는데, 레이트레이싱을 켜고도 60프레임 게이밍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2080Ti도 이전에 비해서 프레임이 많이 올라서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켜고도 QHD 풀업에서 거의 60프레임 고정으로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고프레임을 지향하는 사람이라서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옵션도 거의 최하로 낮춰서 쓰겠지만, 눈 호강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이트레이싱을 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싱글플레이 말고 멀티플레이로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앤썸 VIP 베타 때문에 오리진 서버가 터져서 테스트를 못했어요. 아! 오늘 너무 인기가 있어서 서버를 터트린 앤썸과 배틀필드 5는 2080 Ti나 2080을 사시면 둘다 받으실 수 있고, 2070이나 2060을 사시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 출시된 바이오하자드 2 리메이크에도 레이트레이싱이 적용이 됐고 앤썸도 DLSS하고 레이트레이싱까지 적용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앤썸은 2월 22일 출시 예정이고요. 2월 1일부터 3일까지 베타 테스트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테스트하면서 아쉬웠던 거는 배틀필드 5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144Hz 이상을 못 간다는 건데 비주얼도 챙기면서 144Hz 게이밍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거는 좀 아쉬웠어요. 나중에라도 레이트레이싱으로 그래픽도 잡고 144Hz 플레이까지 완벽하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난쟁이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